39번이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1차 방정식 이렇게 있고, BOC랑 AOC랑 넓이 비가 2대1이라는 것은 얘가 2, 얘가 1이라는 얘기잖아요. 됐어요? 뭐 이런 것들, 밑변 길이 비가 넓이 비니까 한 삼각형에서, 큰 삼각형에서 꼭지점에서 쪼갠 거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지. 자, 이제 봅시다. 이직선이니까 요거 말하는 거지. 자, 얘 X좌표, Y좌표 그대로 구하세요. 문자 있다고 쫄지 마시고. 그럼 X좌표는 어떻게 해? Y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X는 얼마? 마이너스 X는 B가 나오니까 X는 마이너스 B지. 됐어요? 그럼 X는 마이너스 B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B가 나오는 거야. 이 직선에 따라서. 그럼 Y좌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Y는 B지. 여기까지 이해가? 그 다음 요 보라색 한번 봅니다. 보라색. 역시 마찬가지로 X좌표는 어떻게? Y가 없다고 생각하면 AX는 마사. 그럼 X는 얼마? 마이너스 A분의 4가 나오겠죠? 그럼 X는 마이너스 A분의 4예요. X는 마이너스 A분의 4. 여기가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4가 나온다는 거지. X좌표는 같은 거니까. 그 다음 Y좌표 구하면 Y는 얼마 나옵니까? Y는 4가 나오겠지. Y는 4.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아, 그러면 여기 길이 B, 즉 4지. 그럼 여기 길이가, 길이는 여기 2 나와야지. 2대 1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B값은 길이가 2라는 얘기니까 B의 좌표는, 거리랑 좌표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B는 마이너스 2라는 얘기지. 거리랑 좌표는 구분하세요. B가 마이너스 2지.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A분의 4기 때문에 2는 마이너스 A분의 4. 그럼 A값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니. B도 마이너스 2, A도 마이너스 2. 둘이 너무 얼마? 마이너스 4죠. 무서워하지 마시고, 문자 있다고 쫄지 말고, X좌표, Y좌표 그대로 구한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 그대로 이용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리랑 좌표는 반드시 구분하세요. 좌표 표면에서의 좌표는 음수가 나올 수 있지만, 거리는 양수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건 절대 명심하시고, 고등학교 때는 그것을 절대값을 씌운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